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지원하기로 했지만 도교육청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급기야 도의회가 500억 원이 넘는 교육청 예산을 삭감하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충북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내년 충북교육청 예산 542억 7천만 원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삭감된 예산에는 김병우 교육감의 공약인 혁신학교와 청소년 오케스트라 지원도 포함됐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삭감된 예산 일부를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편성하라고 도교육청을 압박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 예산으로 편성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드리고요. 교육감께 우리들의 의지를 확실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은 도의회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삭감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대한교과서 제작을 위한 우회로라는 일부의 의혹을 받아온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안도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되며 제동이 걸렸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의결권을 가진 도의회가 예산안 삭감이라는 칼까지 빼든 가운데 궁지에 몰린 교육감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